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ISIC의 이슬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정유 섹터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원유 판매 가격을 또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WTI가 장중에 이제 120.99달러까지 내도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이는 지난 이제 3월달 이후로 거의 최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게다가 이번에 이제 6월부터 이제 또 중국 도시봉쇄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도시봉쇄로 아시아 원유 수요가 굉장히 좀 약해졌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 내에서 이런 수급이 다시 한번 좀 타이트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는 다시 한번 좀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만큼 석유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우호적인 이런 현상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등유와 이제 경유의 마진이 한 4, 50달러 선으로 이제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죠. 그래서 평균 정제 마진이 이제 26달러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석유주들의 어떤 실적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또 영업이익이 200%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서 유가 상승의 수혜를 좀 상반기부터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,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유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고요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? 네, 일단 네오위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웹보드 게임 개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전부터 이제 뭐 고스톱이라든지 포커 등 이런 웹보드 게임들이 이제 사행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최근에 이제 6년 만에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기존 결제 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까지 또 상향이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매출액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웹보드 게임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플랫폼이 있죠. 또 피망에서 이 매출 비중이 또 95%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에서도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. 게다가 이 P2E 시스템이 이제 웹보드 게임에 연계하기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소셜 카지노나 이제 웹보드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플레이하면서 돈 번다는 개념인 P2E 자체와 이제 게임 플레이 목적이 굉장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P2E 시스템을 가장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또 판단이고요. 또 하반기에는 이제 S2E 서비스도 이제 통해서 플랫폼 영향력을 좀 확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S2E는 이제 배달이라든지 의료 등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기존 이제 P2E와는 또 다른 차원의 플랫폼인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,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순저가는 2만 원 이하까지 네,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